안녕하세요. 역살 저 남자 역덕녕입니다. 지난번에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대략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한국인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의 초년기 행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구, 1876년 8월 29일 출생, 1949년 6월 26일 사망. 초명은 김창암 또는 김창수이며 자는 연하 창암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인 백범을 따서 백범 선생을 불리지요. 김구는 백범의 유래에 대해 독립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천하단의 백장과 무식한 법부까지 전부가 적어도 나반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는 소원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및 주석을 역임했고, 1999년 한겨레 21 설문조사에서 20세기 정신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이 끼친 인물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에게 널리 추앙받은 인물이지만 최근에 그의 업적과 과오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구가 사리 사욕을 버리고 민족의 독립만을 생각한 지도자였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구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골수적인 행보를 일관한 실패한 정치가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찬반된 평가를 받는 김구,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구의 가문은 신라의 마지막 국왕인 경승왕을 시조로 섬기는 안동 김씨입니다. 김구의 25대 선조 김방경은 일본 원정 때 활약한 고려의 명장이었고, 21대 선조 김사형은 대마도 전보를 이끈 문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 때 권신 김자점이 영모를 꾸미다가 배격되어 처형되면서 명문가였던 김구의 집안은 순식간에 역적 가문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구의 21대 선조 김대충이 허를 피해 가족을 이끌고 개성을 피신했다가 다시 해조로 이주했고, 이후로 김구의 가문은 해주에서 대도 살았지만 김구 때엔 평민과 다를 바 없었지요. 김구는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군 백운방 턱골에서 부친 김순영과 목친 광낙원의 외동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창암이었습니다. 백범 일지에 따르면 그가 태어났을 때 모친이 난산으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부친이 지붕 위에서 소 안장을 쓰고 소 울음소리를 내자 그가 무사히 태어났고 모친도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또 김구는 유년기 때 처녀들을 알았는데 모친이 죽침으로 고름을 짜는 바람에 얼굴에 얽은 자국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구는 어린 시절 동네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 유별난 개구쟁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수저를 엿바꿔 먹기로 했고 빨래하는 개울에 물감을 풀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애들이 곰보라고 놀리자 시크를 들고 뛰어왔다가 크게 혼나기로 했지요. 그렇지만 모친이 배를 짜서 번 돈으로 학비를 대준 덕분에 김구는 서당에 다니며 학문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김구는 17살 때 과거에 응시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 대신 아버지 김숙령의 이름으로 응시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과거에 합격해 평민 신분에서 벗어나기 바랬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백범 일지에 따르면 김구는 양반들이 돈을 주고 대신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 과거를 보게 하는데도 시험관들이 이를 방치한 걸 보고 과거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출세하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후 3개월간 관상 공부를 한 김구는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니 편하고 빈곤하고 흉한 상만 있어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의상서에서 좋은 관상이 좋은 몸만 못하고 좋은 몸이 좋은 정신만 못하리라 라는 구절을 보고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관상 공부를 그만두고 손자, 육도, 삼략 등 변법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1893년 1월 김구는 동학에 입도하고 이름을 김창암에서 김창수로 개명했습니다. 그후 1년간 신도 수백 명을 확보한 그는 팔봉 접주로 임명되었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기 접주라는 별칭으로 불려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김구는 해조선을 공격했으나 크게 패하고 3개월간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홍역에 걸려서 몽군포에서 하은당 스님의 치료를 받았고, 진압군 대장 안태훈으로부터 귀수를 권유받자 이에 따랐습니다. 1895년 2월, 김구는 자신의 재능과 사람들을 아낀 안태훈의 배려로 신천군 청계도 산채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는 안태훈의 식객이자 유학자인 고운성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로부터 춘추대위와 의리를 전수받았습니다. 훗날 김구는 고운성의 가르침이 자신의 큰 영향을 끼쳤다며,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민족주의자로 거듭날 수 없을 거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20살 때 스승의 권유에 따라 만주로 가서 김의원의 의병대에 가담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김구가 안태훈에게 의탁했을 때 안태훈의 장남이며 자신과 동년배인 안중근과 여러 번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어려워했고 그다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구는 자신에게 잘 대해준 안태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니를 암살하고 처형된 뒤에는 안중근의 가족을 잘 보살폈습니다. 후엔 안태훈의 손녀 안비생을 자신의 장남 김인과 결혼시켰고, 안태훈의 삼남 안공근을 측근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의 차남 안준생이 주친의 죄를 일제에게 사과했다는 얘기를 듣자 그를 죽이러 들기로 했습니다. 1896년 2월 하순, 만주에서의 의병 활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향하던 김구는 황해도 치아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치아포구의 한 주막에서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아침 밥을 먹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행색에 수상쩍해 보이는 사람 보고 그가 조선인이라고 위장한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위장한 것은 평범한 장사치가 아니라 명성 황후를 살해한 원수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인을 습격해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구의 초년기에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인 치아포 사건입니다. 김구가 살해한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김구는 백범 일지에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단발을 하고 한복을 입은 한 명이 같이 앉은 나그네와 인사한 것이 눈에 띄었다. 성은 정이고 사는 곳은 장현이라고 했다. 말투가 경상말씨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분명 외놈이었다. 또 김구는 그를 죽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만약 저자가 보통 장사치라면 조선에 행세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미우라 고로가 아닐까? 공범일 수도 있다. 공범이 아니라도 칼을 차고 다니는 외놈은 우리 민족의 독보선이다. 김구는 그를 살해한 뒤 소지품을 조사해보니 직위가 육군 중위였음이 확인되었고 800년이 다라는 엽전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신문을 봤던 김구가 진술한 내용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김구는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단발을 하고 칼을 찬 자가 밥상을 먼저 요구해 밥상을 받아내자 매우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유심히 보니 일본이라는 걸 알게 되자 불공태천의 원수란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스치다 조스케는 약장수였으며 조선을 하지 못해 조선인인 임학기를 통역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학기는 재판에 출석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백범 일지에서 임학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경찰 보고에 따르면 조스케는 이즈하라항의 무역선 오쿠보키의 고용인으로 1895년 10월에 진남포에 상륙해 11월 사이에 장사를 하러 황주를 갔다가 철수 명령을 받고 인천으로 가던 중에 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치아포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범 일지에 따르면 일본인 발에 밟힌 뒤 검을 빼들어 달려들자 김구가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서 거꾸로 뜨리고 칼을 잡은 손목을 힘껏 밟아 칼을 내동댕이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후그 칼을 자신이 잡아서 일본인을 난도질하고 피를 마시고 얼굴에다 발랐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을 만류했던 이들이 돌아보면 꾸짖고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800냥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무협지스러운 백범 일지의 내용은 신문 조서에 기재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구 본인이 처음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조스케를 발로 차고 돌로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엔 처음에 돌로 때리고 다시 나무로 때리다가 조스케가 도망치자 강변까지 쫓아가 몽둥이로 구타해 죽였다고 했으며, 최후 진술엔 처음에 돌을 던져 넘어뜨렸고 모든 투숙객이 함께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재판 결과 김구에게만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사건 당시 주막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걸 보면 그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김구는 조숙해가 후유대하고 있던 800냥을 동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주막 주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막집 주인 이화보의 진술에 따르면 김구는 일본인을 죽이고 강변에 버리고 환도 한자루를 탈취한 뒤 당나귀 한 마리 사고 떠났으며 남은 돈은 자신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김구는 재판을 저지른 뒤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석달후 체포되어 해주 감옥에 수감되었고 1896년 6월에 인천을 압송되어 인천 감리사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0일 인천한 재판소는 김구에게 살인죄 혐의로 교형을 선고했습니다. 9월 12일 일본 영사 대리 하기와라 수이치는 대명률에 인명모호 살인죄를 적용해 김창수를 차명으로 처하다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10월 2일 판사 이재정은 법부에 김구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전보로 도축했습니다. 법부는 임금에게 마땅히 상주하여 친명을 받겠다는 답변을 보냈고 10월 2일 김구를 교형에 처할 것을 고종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를 재가하지 않았고 1897년 1월 22일 김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형수들을 처하고 김구는 집행하지 말고 이천 감리서에 그대로 가둬두겠습니다. 고종이 김구의 사형 집행을 허락하지 않은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명성 황후 씨의 복수했다는 김구의 진술을 보고받고 황후를 죽인 일제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그가 이를 감안해서 사형을 서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반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황후를 살해한 일본인에게 복수했던 김구를 섣불리 사형시켰다가는 민심의 이반이 심할 것을 우려했을지도 모르죠. 백범 일제에 따르면 1896년에 덕수궁에 덕률풍이 설치되었는데 사흘 후 김창수의 제명이 국모보수라는 말을 들은 고종이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어명을 전하로 내렸다고 합니다. 김구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만약 전하 계통이 사흘만 지체됐어도 나는 21살 나이로 형장 이슬이 돼 사라지고 말았을 운명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승정원 일기에 따면 덕수궁에 전하를 개설한 시기는 1897년 11월 29일로 김구가 즉위한 연도보다 1년 늦습니다. 독립신문 역시 1897년 12월 14일자 기사에 덕수궁에 전하가 개설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따라서 1896년 6월에 체포되어서 1896년 10월에 사형을 선고받은 김구가 덕률풍 덕분에 사형 집행 모면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는 지시는 전화가 아닌 전보로 내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하포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김구가 살해한 스치다 조스케는 일본군 장교가 아니라 일개 장사꾼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학계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구는 조선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일본에 대한 심한 반감을 품고 명성 황후를 시위한 일본인에게 복수한다는 면목으로 사적 제재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백범일제는 치아포 사건의 전말을 왜곡했습니다. 통역 이막길의 존재를 누락해 피해자가 조소를 유창하게 쓰는 수상적인 일본인으로 보이게 유도했고, 피해자의 신분이 일개 장사꾼이 아니라 일본군 중위라고 거짓 서술했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해 일부 자금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사고 나머지 돈을 주막집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개를 극적으로 서술하고자 무협지풍으로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전환호 김구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덕수궁에 전화기가 설치된 것은 치아포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김구가 백범일지에 고종이 전화를 해준 덕분에 자신이 살수 있었다고 기술한 것은 그가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사형 집행은 모면하긴 했지만 그는 사형수 신분으로 인천 감리서에 수감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경무관 김융정과 감옥 동료인 투접한 두목 김주경의 庇호로 비교적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또 간수가 준 대학, 세계 역사, 태서 신사, 세계 지리를 읽고 개화 사상에 감화되었고
재소자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98년 김구는 기생서방 조덕근과 절도 재범으로 수감 중이던 감백석,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얀봉구, 추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황숙용과 함께 탈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김구의 부친 김숙영을 대신 체포해 신문을 가했고, 김숙영은 가혹한 고문으로 몇 년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01년에 사망했습니다. 김구는 탈옥 후 민가에 숨어 지내다가 공주 마곡사의 차례가 출가하여 승려되었고, 일전에 자신을 구해줬던 항다 스님을 은사로 삼고 법명을 원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려의 길에 뜻이 없어서 산사 생활에 정하지 못하다가 1899년 봄 금강산으로 공부를 간다는 핑계를 대고 마곡사를 떠나 평안부에 도착했고, 1899년 4월에 부모와 상봉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의 초년기와 치하포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구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